차가운 가을 햇살이 유난히도 빛나는 지리산의 아침. 숙소 앞 들에 핀 들국화가 반갑게 아침 인사를 하고. 아이들의 아침은 열체크로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한쪽에서는 점검을 마친 한 남학생이 타미 선생님께 팔씨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막상 막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한 번에 꺾어 버리시네요. 너무 조심 말아주세요. 오, 잠깐 왜 이렇게 커? 손 왜 이렇게 커? 내가 무서워. 어머, 이번엔 세영이한테 6학년 유승이가 도전을 하네요. 오, 잠깐. 우와. 이런, 동생 유승이가 이겼네요. 이렇게 한바탕 웃고 나더니 이번엔 각자 흩어져서 공부를 합니다. 아침부터 뭐 하는 거예요? 과학 워크시트 준비하고 있어요. 해야 될 거 읽고 있어요. 네. 오늘 일정 중에 과학 선생님과 치를 1:1 테스트를 준비하느라 우리 아이들 아침부터 열공 모드네요. 아이들을 태울 차량이 도착하고 오늘 하루는 어떤 수업을 하게 될지 설레임으로 달려갑니다. 신라와 백제의 국경지대였던 이곳 남원은 신라 영토에 속했기에 40여 개가 넘는 가야시대의 고분군이 산재해 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하계 실장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기서 오신 내려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이렇게 넓게 퍼져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힘을 내. 서기 1세기부터 6세기 중엽의 가야시대는 청동기 및 초기 철기 문화가 들어오면서 문화 기반이 성립되었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아이들은 선생님을 따라 이동합니다. 나무들 사이에 그 뽕고 솟아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 부분도 고분이고요. 하나의 이 지역 일대의 유력한 집단의 지도자의 무덤들이 가족묘처럼 모여 있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딸린 무덤이 하나, 이게 두 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무덤 안에서는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보이는 중국 청동 거울하고 그다음에 말에 쓰이는 그런 철제 그런 장신구들이 있어요. 그런 장신구들, 금속재로 이루어진 물건들이 이 무덤 안에 있었던 거는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해주죠. 저기 전남 나주 쪽에 가면 그쪽에도 이런 고분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사람뼈가 나온 적이 있었고 우리 충남 부여 쪽에 가면 거기도 백제 고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거기서도 백제인의 뼈도 많이 나온 사례들이 있죠. 여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발굴을 이번에 하고 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또 다른 고분들이 여기 한 40개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고분을 아마 이동을 해서 이제 발굴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이곳에서 1500년 전 가야 시대의 왕족과 권력자의 삶을 문화재로 이렇게 다시 배우며 만나고 있습니다. 하이힐 같은 거 이렇게 딱 깨질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또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지정 사례를 받은
가야 유적지에서 먹는 점심 맛은 과연 어떨까요? Spicy and salty and everybody likes ramen and I like it and it's yummy. So we're going to have a study time out here and are you excited about studying outside? No! Yes! I'm kind of excited because like you never get a chance to study outside in school. Yeah. 이렇게 교실 안에서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었던 역사이기에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오래 남을 수업이었습니다. 항아리 형태의 그런 형태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 고분에서 출토되었던 그릇들. 가야시대 이 고분에서 나온 것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대표적인 것만 좀 갖고 왔는데 이렇게 긴 거를 장경호라고 그래요. 장경호. 항아리 호자 써서 장경호. 이거는 접시인데 이름은 고베라고 해요. 굽이 높은 접시 고베고 보통 뚜껑이 많이 있어요. 가야 고분터 현장 수업에 이어 이번엔 가야 시대의 도자기들의 형태와 쓰임을 배우며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이번엔 선생님과 함께 도자기 물레 수업도 해봅니다. 많이 부드러워요, 흙이. 부드럽죠? 부드러운 진흙 한 덩이가 물레에서 돌아가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자꾸 예쁜 꽃병이 완성되었네요. 생전 처음 시도해보는 물레가 너무 신기한 아이들. 한 명 한 명 물레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의 손길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물레가 워낙 빠르게 돌아가서 힘을 조금만 잘못 주거나 집중을 안 하면 모양이 망가지기 때문에 산만할 수가 없는 수업인데요. 촉촉한 흙반죽의 부드러움이 손가락 사이로 와닿는 기분이 너무 좋아 보여서 하는 아이도 지켜보는 아이들도 많은 힐링이 될 듯합니다. 물레 작업을 마친 아이들은 이제 도자기에 디자인을 하는데요. 어떤 작품이 완성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밥을 더 주고? 우리 지역에서 가야 고분이 발견됐다는 것도 아이들한테 널리 알리고 싶고 또 그 가야 토기를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또 가야 시대에 이런 토기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었구나 그런 거를 좀 느꼈으면 했고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가르쳐준 문양 외에는 잘 안 하시려고 그러셨는데 이번 저희 만난 학생들은 문양이 좀 새로웠고 또 적극적으로 하는 게 다른 학생하고 좀 틀렸습니다. 아그리베이티드. Why? It's very... I keep messing up and I just want to be like... so... 가장 최근에 쌓인 그 그다음에 쌓인 그 이렇게 아이들 스스로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실제 현장에서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수업에서 만들어짐을 보았습니다. 또 그런 시간을 통해 건강한 가치관과 인성이 갖추어지기에 지리산 캠퍼스에서의 배움은 더욱 아름다운 수업이었습니다. 이번엔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다시 이동을 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을 누리며 야외 독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에 자연 속 독서 시간입니다. 폴린 선생님의 인솔하에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원하는 자리를 잡고 자연을 벗삼아 독서 삼매경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편한 자세로 가장 책에 집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아이들은 저마다 책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Everybody else was doing it. You did that too, huh? 8학년 아이들은 책을 돌아가며 읽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불편할 법도 하고 잘 안 들릴 텐데도 서로 집중하며 함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책을 볼 때도 열심히였지만 뛰어노는 데에는 더 열심인 우리 아이들입니다. 체력 단련과 단합을 만드는 운동을 통해 팀워크를 배우고 건강한 체력에 건강한 인격이 만들어지도록 마음껏 뛰며 땀을 흘리게 하는 교육. 오늘도 지리산 캠퍼스에는 우리 JCS 아이들의 웃음과 함성으로 가득 울려 퍼집니다. Now, when you turn this pencil 90 degrees, so you go like this and you turn the 90 degree, this bottom part of your pencil must match right here. Across, on the floor, okay, because they can't fly. And just pull your arm out or in, the object that you are looking at, the height changes drastically. 이번엔 조셉 수학 선생님께서 신기한 높이 재기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높이를 측량할 수 있는 전문 도구들이 없을지라도 야외 어디서든 줄자 하나만 있으면 높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인데요. You have to go straight up and down. Okay, so now 51 inch? Yeah. Use your pencil and try to move back and forth to get that height onto that pencil. Turn it 90 degrees and tell Julie to walk until she gets to this point. 그 연필로 그 높이를 못 잴 수 있는 높이를 잴 수 있게 나무든 빌딩든 그거를 잴 수 있게 높이를 잴 수 있게 그 기능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2인 1조가 되어 높은 나무의 높이도 재고 한옥 문 높이도 그리고 담의 높이도 재어볼 수 있는 신기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높이를 잴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펜 하나로 가능한 방법을 알게 된 아이들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한쪽에서는 헷갈려하는 동생들을 위한 특별 보충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Then of course this 하이상 얘 하이상 똑같잖아. Then you tell your partner to go to this end. 너가 보이는 데에서 아 이쪽까지 가. 그러면 if they go there, then you tell your partner hold the measuring tape and then you measure that. 친구가 여기 있잖아. You go and measure from 한참을 듣더니 우리 아이들 순간 그 깨달음을 얻어. 와 대박! 오 대박! 이렇게 2인 1조로 진행되는 수학 수업은 학년에 상관없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 부족함을 채우고 나누며 배려하기에 수업 결과에서는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진정한 사회성 프로젝트 수업이었습니다. 친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관계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교육 아닐까요? 와, 너. 와. 선진국에 있는 학교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학교들이나 또는 초중고의 여름, 겨울, 특별히 학기 중에 하는 프로그램들을 교실과 교실 바깥에서의 그 커넥을 연결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중심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개발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 활동들, 뭐 예를 들어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다체적인 어드벤처 같은 거, 하이킹, 등산, 또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이유가 결국은 리더인데 그런 것을 잘 갖춰줬고 그것이 대학교 가서 사회에 나왔을 때 점점 그 가능 포텐셜을 갖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리더자를 이제 요구를 하는데 학교에서 매서 공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체험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준비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졸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대학을 사회로 나가는 그런 것을 좀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였었습니다. 한옥의 처마가 아름답고 지붕 위 파란 하늘이 가을의 절정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
정원 한켠에서는 뭔가 바쁘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신문지를 펴니 하얀 타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파레트로 보이는 접시에 물감들도 준비되어 있고 네, 저희 페인팅 하려고요. 그 밤하고 감하고 대추 가을이라서 그 종류를 애들이 지금 페인팅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오기 전에 항상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필요한 도구와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골고루 그려주면은 여러분들 다음에 저기 또 지리산에 놀러 오셔가지고 얘기를 들렸을 때 이게 다 있으면 보기도 좋잖아. 또 여기에 동네 사람들, 동네에 사시는 분들도 다양한 그림들 보면 좋으시고 많이는 못 그려요. 한 개에 세 개 사이만 그림 들 거예요. 타일 페인팅을 보여주실 송광주 화백. 아이들의 관심은 온통 그분의 손가락에서 움직이는 붓의 터치감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한 폭의 그림이 순식간에 완성되었네요. 자, 이제 우리 아이들 차례입니다. 유니크한 게 낫잖아. 말이 진짜 유니크하네. 무엇을 그릴지 고민도 해보고 연필 기울면 번지잖아. 근데 번져도 이 정도 번지는 건 볼만해. 정말 창의력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각자 타일 위에 연필로 밑그림도 그려보고 어떤 작품들이 우리 아이들 손에서 나올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점차 시간이 흐르자 밑그림 위에 붓의 느낌을 살려 색칠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 처음 그려보는 타일 페인팅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획일화되지 않고 정형화되지 않으며 어떤 규정된 틀에 넣지 않는 연습. 각자의 생각과 감성에 맞춰 색감도 크기도 제각각 다르지만 모두 멋진 작품이 되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던 그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리산을 덮을 무렵 어느덧 우리 일정도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CS의 지리산 캠퍼스의 마지막은 영성훈련 시간입니다. 찬양 하나에도 신나게 몸짓 하나에도 즐겁게 역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이자 우리의 기업입니다. 알라딘 렌트에다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부끄러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내가 배웠냐면은 나는 되게 부족한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보이시겠다라는 것이. 나는 몰라요. 김용로 목사님의 말씀처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봅니다. 이 찬양과 기도 소리처럼 우리 아이들 가슴에는 언제나 하나님 주신 꿈과 가능성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작은 씨앗과 같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과 훈련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오늘도 우리 JCS 학생과 선생님들은 지리산 캠퍼스에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